게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 정권 아닙니까?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, 대한민국 사회에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. 검찰 수사 제대로 된 수사 있었습니까?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별건 수사 대체 몇 건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. 이재명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울트면서 모조리 팔았습니다.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10원 한 장 발견됐습니까? 이재명 대표 구속기획 정상적인 수사 결과도 아닙니다. 특정인에 대한 정치 탄압을 넘어서 전 국민을 자신의 발 아래로 두고 짓밟으려는 대국민 선전포고, 역사에 기록될 극악한 범죄인 것입니다. 지난 독재 정권도 하지 못했던 폭정 아닙니까, 여러분? 다 같이 외쳐봅시다. 민주파괴, 검찰 독재, 윤석열을 탄원하자! 독재 안과는 촛불의 영광론이 이미 끌어넘치고 있지 않습니까? 민심은 윤석열 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민생을 위해서나 사법적 공정을 위해서나 민주주의 기본권 수호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윤석열과 그 세력 우리가 타격해서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읍시다. 그리고 오늘의 촛불대행지 속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절절하게 외치고 호소합시다.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끝장내고 주권자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시다.